네, 오늘 뭐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상승장을 예상하는 분은 한 명도 없고요. 하락 3명,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심택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ISIC의 안정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한국 BNC를 주목하고 있고,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크래프톤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 금융투자 서면 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역시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효성 ONB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ISIC의 안지영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자, 네. 그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9%가 넘게 나타났는데 생각보다는 하락폭이 좀 적은 것 같네요. 네, 또 어제 뭐 그 발표되자마자 국채 수익률 튀어 올라가고 미국 나스닥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이후에 이제 본전 들어가면서 이제 회복을 했는데 어쨌든 근원 CPI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연속 하락한 거는 분명히 사실이고 또 발표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그 6월달 거는 지난 거다 과거라고 얘기를 강조를 했었고 이례적인 그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좀 달래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75BP 인상은 뭐 7월달 그 FOMC는 확실하고 노무라에서도 100BP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고요. 그 CPI 발표되자마자 지금 100BP 인상 그 확률이 78%까지 올라가면서 75BP 인상 확률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연말 그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4%까지 지금 갈 수 있다. 3.75에서 4%까지 가능하다는 그 전망도 나타나면서 이런 부담감은 분명히 시장에 반영이 될 건데 이게 악재예요. 엄청난 악재인데 이 악재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시장을 이렇게 반영하는지가 중요한데 어제 미국장에서는 일단은 급격하게 반응을 했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음 달은 그래도 좀 낮아질 것 같네 이런 생각들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런 반응을 할 텐데 일단은 오늘 이 악재를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동안에 어쨌든 2300포인트를 계속 코스피가 지지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어제 이제 7월 금통위에서도 이제 50BP 빅스텝을 밟았는데 이런 악재도 이미 선반영 됐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장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2300 부근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그런 테스트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쉽지만은 그 미 3대 증시가 모두 21선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어제 깨졌습니다. 다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막판에 반등을 하면서 그 종가 기준으로는 그 21선 위로 올라왔는데 나스닥 선물이 좀 밀리다 보니까 오늘 다시 21선 테스트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장이 좀 변곡점이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선에 좀 안착되어 있고 코스닥은 21선 돌파 흐름인데 오늘 좀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제 그 코스피 2300 지지 여부가 좀 어떤 시장의 심리를 좀 읽어주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이라 예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비록 높은 그 물가 지표가 나왔지만은 7월 달은 그래도 낮아질 수 있다. 이제 그 정점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은 있다는 건데 다만 안도하기 좀 어려운 거는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서비스 음식료 전 방위에서 다 같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라서 불안감을 더할 것 같고 어쨌든 국내 시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수급이 뭔가 유입되는 게 필요한데 어제 이제 그 대만이 증시 안정기금이 투입이 되면서 지수 급반응한 것처럼 국내도 지금 증시 안정 펀드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수급에 대한 것들을 필요하고 이 정도 빠졌으면 당국에서도 그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아마 언론이라든가 개인들에서 요구가 거세질 텐데 지금쯤 한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 시장만으로는 이게 이제 상방을 끌고 하방을 받쳐내기는 버거울 것 같아서 새로운 수급 그리고 매도가 멈춰지는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6월 CPI 지수가 9.1%로 나타나면서 7월 FOMC에서 75BP를 넘어서 100BP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체크를 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안지영 팀장님. 자, 이번 주에 있었던 기준금리 인상과 6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장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한국은행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시장에는 사실 크게 영향은 없었습니다. 빅스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예상된 결과였고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이 시장에서 주가와 채권 모처럼 좀 동반강세를 보여주는데요. 보통은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주식시장에 악재로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위험 국채를 사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시장이 비슷한 영향을 미리 반영한 것이 크고요. 이 기준금리 인상이 확정이 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상대로 이제 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인상을 했는데 이게 사상 첫 이제 빅스텝이죠. 그래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좀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좀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제 좀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이 선제 대응임을 강조를 또 했죠. 당분간은 적절한 기준금리 인상폭을 0.25%포인트로 제시를 좀 하면서 추가 빅스텝 가능성을 좀 일축한 상황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지켜봐야 되는 게 전일 발표가 됐던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인데 지난 5월에도 이제 미국 CPI 상승률이 8.6% 정도로 치솟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3에서 4%대 정도 폭락을 했고 원달러 환율이 15원 넘게 치솟기도 했는데 6월을 기점으로 유가나 식품 가격 상승세가 다소 이제 진정되는 좀 흐름을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 고점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어제 보시면은 또 더 올랐죠. 9.1%나 폭등하면서 미국 주요 지수가 일제히 좀 하락을 했는데 충격적인 CPI 수치에도 증시 하락폭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월 CPI가 뭐 가짜 소문도 좀 돌았죠. 10.2%라는 소문도 돌았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CPI 같은 경우에 시장의 선반응 측면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낙폭이 적었고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이제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나올 이런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내외 변수가 많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망하시면서 서서히 좀 매수자리 찾아가시는 타이밍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당분간 변동성이 있는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청환 부장님. 오늘 뭐 힘택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어쨌든 뭐 시장이 뭐 관망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뭐 동의하는 한 바이 있는데 어쨌든 경기 침체를 이겨내는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어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오늘 이제 오늘 장에서 갭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침체 우려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을 것이고 올해와 내년까지 성장세가 이어가는 기업들은 좀 잡아도 되지 않을까. 지금 힘택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그 연간으로 그 3,9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고 당기순이익으로도 2,790억 정도 예상이 돼서 현재 허가 4.2배 정도 수준이고요. 내년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이 4,200억에 당기순이익 3,000억 정도 예상이 돼서 허가 3,800 수준이라서 보통 이제 심텍 같은 경우에 그 이전에는 목표 주가를 잡을 때 적정 퍼를 10배에서 12배 정도 잡았는데 최근에는 거의 8배 정도로 맞춰지는 상황이고 글로벌 그 PCB 기업들의 그 평균 PR이 한 7.7배 정도 됐는데 그 뭐 아무리 뭐 경기 둔화에 우려가 있다고 치더라도 뭐 4.2배는 너무한 거 아니라 이런 분석 그 리포트 제목까지도 달릴 정도로 너무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리겠고 패키지 기판 부족은 여전히 지금 심화되고 있어서 동사의 ASP가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2분기 패키지 기판 영업이익률도 2.27% 정도로 추정이 돼서 지금 영업이익도 사상 최고치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는 FCBJ 쪽 일본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 쪽에 그 FCBJ 기판의 증설 러시가 되고 있는데 동사가 하고 있는 거는 그쪽이 아니라 그 BT 기판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임대가 전혀 다르고 있고 동사 주로 FCC FCP라든가 SIP 이런 쪽에 주로 들어가고 또 SIP 같은 경우는 그 웨어러빙 길기 통신감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증설은 거의 잘 진행되지 않고 유일하게 신택 정도라든가 뭐 해성대수 이 정도만 증설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공급 부족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판 자체가 계속 그 고다층화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계속 그 평균 단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계속 우상향 되고 있는데 주가만 빠진 기업 그리고 업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진 기업은 우리가 좀 잡아도 되지 않냐. 그래서 PCB 쪽 기업들은 좀 우리가 IT 쪽 기술주 쪽에서는 저평가 매력을 갖고선 좀 지켜봐야 된다. 좀 담을 타이밍을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실적이 지속되고 있는 심텍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안지영 팀장님. 네, 한국 BNC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지금 저가 매수 좀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이제 다시 증가하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동사 보시면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이 안트로키놀의 판권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에 대해서 한국이라든가 러시아, 터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독점 제조, 그리고 판매 권리를 좀 확보하고 있는데, 이 대만 골든바이오텍스를 통해서 코로나19 치료 후보물질로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이 임상 이상 시험을 작년 12월에 종료한 이력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동사의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모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7일에 이제 공시를 통해서 대만 골든바이오텍에 코로나19 치료 임상신약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 신청 이 사전상담에 접수 사실을 확인을 받았는데 이번 신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증이라든지 중등증 이런 입원 환자의 임상시험을 마무리한 이 동사의 치료제에 대해서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상 결과 보고서하고 이 동사의 치료제에 대해서 이런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사정상담을 미국 FDA에 신청했다는 자체가 이제 자료 준비 완료하고 이 사용 승인 신청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소식이고요. 이게 이제 상당히 좀 그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경우에는 시험군 투약회에서 이제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수요 기간의 평균 14일로 확인이 됐고요. 이게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보실 수가 있는데 주가 보시면은 이 1년 전으로 다시 회귀를 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다시 했고 이제 바닥권을 좀 다시 다지면서 최근에 이제 테마성으로 다시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이제 과대납폭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다른 제약바이오들에 비해서는 자리 자체가 상당히 괜찮고요. 지금 코로나19 재창궐로 인해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르게 좀 챙겨주셔야 되고 눌림목에서 매매하는 전략이 지금 유효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날 때는 단타로 짧게 챙겨주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치료와 관련해서 한국 BNC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